안녕하십니까. 차영결 변호사입니다. 어떤 사건을 계기로 법이 개정된 경우에 언론은 그 사건의 중요한 인물 이름을 따서 누구누구 법이라고 명명합니다. 작년에는 법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뜨거운 반응을 모았고 사람들의 그러한 열망을 모아 연말에 법이 개정이 되자 올해는 개정된 법에 문제가 많다며 다시 고쳐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뜨거운 반응을 모으고 있는 논란의 법이 있죠. 바로 2019년도 9월에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입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미하는데요. 오늘은 민식이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한번 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식이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민식이법이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13,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통행속도 시속 30km 이내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유의하면서 운전을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어린이를 만약에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바로 이 내용이 민식이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스쿨존 내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입니다.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운전자의 과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행 속도만 준수하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를 하면서 운전을 하여야 될 의무라는 것이 우리가 평소에 운전하면서 지켜야 할 의무와는 다르지 않습니다. 운전할 때 핸드폰을 보거나 뭐 음악을 듣거나 딴짓을 하면 안 되고 항상 앞을 잘 살펴야 됩니다. 즉 전방 주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호를 위반하거나 노란색 경고등일 때 꼬리무기를 하듯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즉 신호 준수 의무도 있습니다. 급출발이나 급제동, 급차선 변경을 해서도 안 됩니다. 차량을 안전하게 조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좁은 길이라거나 횡단보도 근처라면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항상 좌우를 살피면서 조심히 운전을 해야 됩니다. 즉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혹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치는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데 앞서 설명드린 내용 중에 운전자의 부족한 점, 즉 과실이 있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이 되고 민식이법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민식이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무리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지만 처벌의 강도가 너무 센 거 아니냐? 어린애들은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온지도 알 수도 없는데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는 것, 그리고 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떤 명확한 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데도 어린이를 보호하지 못해서 차로 치고 다치고 심지어 사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처벌의 강도를 세게 높인 것입니다. 운전자가 할 만큼 했는데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면 운전자의 과실이 아예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식이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최근 청와대는 민식이법을 다시 고쳐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서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 청원의 내용을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라는 답변을 내줬는데요. 이런 세간의 이런 오해를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제 돌아가신 김민식 군의 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다들 궁금해하십니다. 실제 그 김민식 군이 사망한 2019년도 9월 충남 아산시의 초등학교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운전자는 많은 분들께서 뉴스로 접해서 알고 계시듯이 당시 운전자는 시속 23km 이내로 운전 중이었기 때문에 과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김민식 군이 안타깝지만 도로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의 사이를 통해서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든 것도 맞습니다. 만약 사고가 여기까지였다면 아마 운전자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면서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운전자는 그 이제 고 김민식 군을 차로 친 다음에도 차량을 멈추지 않았고 한참 끌고 간 다음에야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법원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였고 노면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다는 점을 신경을 쓰고 조심해서 운전을 했었더라면 충돌 즉시 멈출 수 있었던 것 아니냐, 그 깔린 아이를 한참이나 앞으로 끌고 간 다음에서야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에 김민식 군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운전자에게 금고 2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식 군의 가족들과도 전혀 합의가 되지 않았고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가 됐다고 합니다.
민식이법에 대비한 우리 운전자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법이 개정이 되었고 적용이 되는 상황에서 만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물어보세요. 온라인에서는 아무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라고는 하지만 고의범도 아니고 과실범인데 너무 형량이 센 거 아니냐라면서 운전자로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누리꾼들이 성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현재 상해치사, 강간, 강도, 인질강도와 같은 범죄들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도 똑같이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래도 과실범인데 너무한 거 아니라는 지적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국민청원과 같이 사회적 합의가 있었고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미 개정된 법입니다. 그 법이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민식이법이 다시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 법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나름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먼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블랙박스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요즘 차량용 블랙박스를 안 쓰시는 분들 잘 없겠지만 간혹 계시고요. 그리고 고장이 난 경우더라도 고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운전자의 과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혹시라도 없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화각이 넓은 고화질로 하나 장만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자 보험에 필수로 포함되어 있는 형사합의금, 벌금 비용, 변호사 비용 지원 등이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에 특약을 추가하는 방법으로도 해당 부분을 보장받을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가입 전에 비교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 너무나 뻔한 얘기지만 안전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혈주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바뀐 다음에 맥주 딱 한 잔밖에 안 마셨다, 어차피 불어도 안 걸린다 이러면서 운전대 잡으시는 분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정말 조심운전하시고 안전운전하셔야 됩니다. 자신 없으면 그 구역을 피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사후에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심한다고 했는데 결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아이와 교통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연히 교통사고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과 검찰 조사에 그 변호사와 함께 동행을 하고 구속수사를 막아내야 하고요.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적인 변호를 통해서 운전자가 주의무를 다 하였기 때문에 사고에 과실이 없다고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영상 시뮬레이션이나 현장 검증을 통해서 재판부를 설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 측과 협상을 통해서 적절한 피해 보상을 해주는 대신 처벌 불원서를 받아내는 일 모두 형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죠. 민식이법 시행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다치게 했다면 벌금이 아니라 구속과 징역을 걱정해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당연히 초기 대응이 중요하고요. 최초 경찰 조사부터 법률 전문가, 특히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셔야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고 덜컥 구속이 되어서 직장과 가족의 모든 삶이 무너지는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민식이법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의 오해와 진실, 그리고 대비책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사고로 인해서 인생 최대의 위기에 처하신 운전자분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내 아이가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신 분들 모두 도움을 요청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전문변호사 최한결이었습니다.